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의 광주 전남 공동행동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건의하고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대책기구를 구성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안과 도민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